식당 가서 혼자 술 먹을 수 있나요? 아니요, 저는 술을 못 먹어요. 술 자체를 안 먹다 보니까 혼자서 술 먹는 경우 없어요. 저는 여럿이 있어도 술을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. 뭐라는 게, 아, 나 진짜 나 간이 쓰레기야. 잘 먹게 생겼잖아. 나도 내가 딱 봤을 때 너무 잘 먹게 생긴 거야. 그래갖고 아, 나는 진짜 말술 하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. 처음에 술 먹었는데 처음에 첫 술을 좀 오바를 하긴 했어요. 그 폭탄주를 먹었어요. 소주랑 맥주랑 섞어가지고 폭탄주를 하나 딱 원샷을 하고 나서, 그러고 나서 소세지 야채에서 소야를 딱 집어서 딱 입에 넣는 순간에 바로 화장실을 갔거든요. 토하면서 나도 갸우뚱했어. 어, 뭐지? 나 술 잘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지? 막 이랬거든요. 근데 또 토하는 거야. 왜 계속 토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뭐지? 나 술이 안 받나? 그러면서 진짜 20년 동안 수많은 도전을 해봤는데,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술이 안 받아요. 이게 우리 집 유전이거든요. 우리 오빠도 술 한 병을 못 마셔요. 우리 오빠는 나보다 더 큰일 나요. 술 마시면은 우리 오빠는 간수치 조절한다고 약 먹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안 돼요 집이. 그래서 엄마도 술을 못 먹고 아빠도 술을 못 먹고 다 못 먹어요. 건강하겠네 그러는데, 아니 그렇다고 건강하진 않아.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항시 그냥 안 좋은 거야. 항시 피곤해. 근데 한 번쯤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. 술을 좀 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못 먹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. 나도 좀 술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술을 먹고 취하는 느낌이 뭔지 알고 싶은 거야. 왜냐면은 나는 술 먹고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. 술을 먹으면 토하니까. 물어봤어요. 술 잘 먹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술을 잘 먹냐. 술을 마시면 된다. 그거는 술을 안 마셔 본 사람들이 술을 계속 먹으면은 느는 건데, 간이 좋으면. 근데 나같이 원래 간이 쓰레기인 사람들은 술을 계속 마시면 느는 게 아니라 간이 썩어갑니다. 애초에 해독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걸 마신다고 해서 해독하는 능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. 레벨이 얘는 만렙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. 그러면 얘를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조금 먹어가면서 레벨업을 하면 되는데, 나 같은 경우는 레벨이 5에서 멈춰 있어요. 5에서 멈췄는데 여기서 더 먹는다고 해가지고 레벨업이 안 돼요. 아시죠?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만렙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든 보스몹도 뭐 이렇게 마셔가면서 이게 그걸 주량을 늘리는 거지, 저는 그게 안 늘어나요. 소주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은 강제로 권하면 안 돼. 그래서 저는 인생술이 이술톡톡이에요. 이술톡톡은 한 병까지 먹을 수 있어요. 그거 말고는 솔직히 한 병 못 먹고요. 술을 먹으면 어깨랑 등이 엄청나게 아파요. 엄청나게 아프고 다 토해야 되고, 그리고 저는 누워야 돼요. 그래서 기소본능이 있어요. 술을 먹으면 집에 갑니다. 팟빙자스님께서 술 끊은 지 한 살 때 술배 많이 들어갔어요. 난 콜라를 끊어야지 배가 들어가려나? 콜라배 해독 못하고 독소가 쌓이는 건 술이 독이에요. 그치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술을 먹지 않죠. 근데 가끔씩은 그런 거 있잖아. 나 너무 취했나 봐. 집이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. 이러면서 누군가를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게 안 돼요. 술이 좀 이렇게 좀 돼야지 뭘, 정신줄 놓고 원넷이라도 하지.